네, 출발 증시 현황입니다. 오늘은 차영주 소장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코스닥이 지수 기준으로 60일선을 이탈했어요. 뭐 코스피도 장중에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잘 버텨서 지수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인데 코스닥이 이렇게 밀리는 건 역시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그렇죠.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고 있다라는 게 영향이 있겠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제약도 시젠도 뭐 HLB도 어제 좀 그러니까요. 크게 밀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해요. 일단은 최근에 실적 나오는 거 보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걸 먼저 그렇습니다. 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딱 수요일 날도 HLB 이제 제약바이오를 좀 변동성 확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오늘도 이제 제약바이오 얘기를 또안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먼저 실적 부분들, 이제 발표된 실적들을 보면 실제 굉장히 호실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1조 클럽을 달성하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바이오 중에서 대장주로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립 18년 만에 매출 2조를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1조 클럽만 달성해도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2조를 달성하면서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 매출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들, 요건 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조금 실적들이 긍정적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조를 달성했습니다. 2년 연속 달성을 해서 셀트리온 그룹 3인방들이 공인 실적이 견조한 흐름들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셀트리온을 벗어나서 삼성의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불리우는 바이오로직스도 창립 9년 만에 1조 클럽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매출이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금만 그보다 밑에 단에 있는 SD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1조를 달성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1조를 달성한 기업들 보면 무려 12개사가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이런 바이오 쪽 말고 유한양행이라든지 녹십자, 광동대학, 중근대 이런 좀 제약 쪽에 가깝죠. 제약 회사들 같은 경우 업력이 오래되고, 지금 여러분들 보면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그런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누적적으로 오면서 1조를 달성했는데, 여기서 보면 불쑥불쑥 튀어나온 게 시젠, 한국콜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같이 이제 바이오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1조 클럽의 달성을 먼저, 아무래도 제약회사보다는 좀 빠르게 달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우리 K바이오가 아직은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떨어졌느냐.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생각보다는 좀 더디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증권가 분석이 셀트리온이 2조를 달성했습니다만, 어닝에 있어서는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오히려 어닝에 있어서는 조금 주춤했다. 그러니까 기업 증권가에서 예측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실적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일 수도 있어요. 증권가에서 우리가 일정 수치를 정해놓고 이러한 수치보다 잘 나오면 서프라이즈라고 그러고 못 나오면 쇼크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뭐 장난이냐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닝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수준에 있어서 지금 어닝에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니까,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주식들이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이러한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이 흐름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이 기업을 찾아가서 밥 먹고 오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저기 자료를 가지고 그 네. 회사의 합리적인 매출과 이익을 추정을 하는,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전문직이니까 그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뭐 전혀 뜬금없는 건 아닌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될것 같긴 하고, 다만 이제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좀 오버런 하는 건 사실 있어요. 그 그렇습니다. 정도면 또 조정을 받는 것도 어차피 보면 당연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뭔가 이제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올해 중에 IPO 대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맞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달인가요? 예, 다음 달입니다. 일정도 한번 설명해 예, 주시겠어요?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지금 시장의 중심이 있는데요. 여기에 또 백신 또 접종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출하가 될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죠. 오늘 이제 안동 공장에서 출하가 되면서 26일서부터 내일 모레서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일정이 나왔습니다. 일정이 나왔는데 3월 달에 이제 그 코스피로 입성을 합니다. 코스닥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점을 잘 참조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3일에서 4일 동안에 이틀 동안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을 이제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공모가를 이제 받을 텐데 공모 희망가는 지금 현재 49,000원에서 65,000원 수준으로 이제 희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49,000원으로 된다라면 공모 최소 가격은 1조 1,245억 정도 되는데 아마 65,000원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어쨌든 뭐 결정돼 봐야 되고 다음 달 이제 3-4일 기간 예측을 받고 9일에서 10일 일반 청약.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이 청약을 할 수 있는 게 9일에서 10일 요 이틀이다. 요거는 이제 달력에 빨간 줄을 이제 거 넣으셔야 되겠죠. 주관사에서 하니까 주관사 NH 투자증권을 필두로 한 몇몇 주관사에서 할 테니까 그런 일정들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3월 중에 코스피에 상장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신주가 1,530만 주고요. 9주 매출 765만 주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2017년서부터 3년간 연평균 매출이 23%씩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또 물론 일시적인 요소이긴 합니다만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생산에 따른 매출 증가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보면 이 보통 IPO 같은 경우 이제 단일 기업의 어떤 이슈 아니겠습니까? 단일 기업의 이슈인데 이게 그 바이오의 어떤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SK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그 IPO에 있어서 기업 가치 평가를 아셔야 되는데 기업을 가치 평가할 때 본질 가치가 있고 상대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을 볼 때는 본질 가치를 보죠. 근데 상장할 때는 우리나라 규정상 상대 가치를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그 이 수요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될 텐데 일반 청약 과정에서 과연 어떤 기업의 밸류를 어떻게 따졌는가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회사의 상대 가치를 따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그리고 또 역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높은 그 밸류를 받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밸류를 좀 높게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바람을 한번 일으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크게 들어오게 되면은 포트폴리오 비중을 채워넣어야 되니까 물론 그런 다른 쪽을 또 줄여야 되는 예, 기관 투자 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좀 아쉬움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조금 뭐 밸류를 좀 적절하게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공모가 확정은 다음 달 초에 3월 4일 정도에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그 이제 바이오는 워낙 저희가 지금 당장 뭔가를 뽑아내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죠. 긴 기간 투자의 관점에서 앞으로의 이제 신성장 모멘텀으로서 보는 업종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자금에 안정적인 투자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 뭐 투자를 결정한 게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물론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AI라든지 핀테크라든지 미래 먹거리 등에 대해서 이제 전략 산업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그 강남북에 대한 어떤 균형 발전, 특히 강북이 이제 소외되고 있고 경기도에 비해서 공장들이 서울에 좀 별로 없다. 경기도 판교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신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서울에 없다라는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장 동력을 위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47억이고 건당 2억 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만 이게 이제 미래 먹거리로서 이제 투자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정부라든지, 지방정부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방향을 설정해 놓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 서울 지역, 지금 아무래도 충북 오성 지역이라든지, 뭐 특정 지역에 있어서의 바이오 어떤 뭐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만, 서울은 정말 뭐 다 중심입니다만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서울에서 그러면 가장 내세울 만한 그러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대기업의 본사가 서울에 있는 거 말고 우리가 뭐 바이오라 물론 이제 서울이라는 게 뭐 땅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워낙 뭐 예 공간도 없고 하지만 지금 이제 이 지역들 보면 강북의 창동이라든지 홍릉이라든지 지금 이제 빈 공간들이 이제 듬성듬성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이제 발판으로 해서 이런 곳에다가 거점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본다라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죠.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여기에도 기사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충북도 5선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바이오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 정부들도 지금 발빠르게 이런 곳에 발걸음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뭐 시즌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고점 대비 네. 많이 밀려 내려와 그렇죠. 있고 네. 또 신규로 상장되어 있던 박셀바이오 네. 그것도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좋았는데 네.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의외로 그러다 많죠. 보니까 이제 네. 이게 주식에 물릴 수는 있지만 상처를 받게 되면 이제 또 다시는 안 돌아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투자 전략을 잘 잡아 나가야지 지금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수익도 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데 지금 이제 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왜 밀리냐?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 주린이 분들의 가장 질문이죠.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경험 있으신 분들이야 이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당연합니다만 과연 밸류가 적정 밸류이냐 이게 근본적이죠. 실적 이꼴 주가 상승이 아니라 고밸류냐 저밸류냐라고 봤을 때 현재 지금 바이오주들의 주가 실적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IPO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있고 말씀드린 지방정부에 대해서 투자도 긍정적인 모멘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밸류 논란을 아직까지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 우리가 2015년, 16년도에 평균 PER 45배를 미리 땡겨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밸류에 대한 고평가 부분들 분명히 있고요. CJ 같은 경우가 그 예의를 들어주듯이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올라왔었던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 분명히 뭐 진단키트, 물론 사용은 되겠습니다만 과거와 같은 그러한 높은 밸류를 받기는 어렵다라는 점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바이오 투자가 좀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거래소에 워낙 많은 이 코스피 종목, 대형주, IT라든지 자동차, 2차전지, 물론 이런 것도 조정을 받습니다만 그래도 쏠림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바이오가 오르지 않겠는가라는 그 막연한 좀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지금으로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